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제 도함수식을 줬는데, 일단 뭐 얘는 모르겠고, 얘가 x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1이라서, 뭐 보호변화가 일어나는데 b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뭘 그릴 수가 없어. 도함수가 이걸 뭐 b를 기준으로 이게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상수함수인데, 도함수로 좀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fx를 찾아볼게요. 그럼 fx는 ax 플러스 c1. x가 이럴 때,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c2.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이 아이의 얘를 미분해서 얘가 x에는 외졌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이 아이, 일단 얘는 전혀 못 그리겠고, 근데 1참수인 건 알잖아. 물론 1참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없다. 그럼 이 함수를 그려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서 이렇게 생겼지.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B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B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리는 거거든? 이 함수를.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해보자. 여기 있었으면 오른쪽이 이미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꿀렁꿀렁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B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있는 거 괜찮죠? 그럼 이 밑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이해돼? 여기 있는 것도 괜찮지. 이 뒤에는 일단 내려가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b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나온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었다 해보자. b가 딱 여기 있었다면,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얘 그릴 거고, 얘는 1차함수인데 연속이면서 부드러운 연속이어야 되니까 뭐 대충 왼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니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차함수 가다가 부드러운 연속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단다. 그럼 내가 여기서 찾아낸 거는 일단 B는 여기 극대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건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또얘 써보자. 그럼 F의 E는? F의 E. 아, 자, 얘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분의 1보다 커나 같은 거, 뭐, 얘가 딱 3분의 1일 때 한번 생각해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F의 2는 어디에 넣는 거야? 1번, 2번. 2번. F의 0은 1번.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근데 쌤, 얘가 만약에 2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5나 이런 거면 어떡해요? 3분의 1이 아니라 5일 수도 있잖아. 내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F의 2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잖아. F의 0도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럼 그걸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될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어쨌든 F의 이게 그럼 2보다는 뭐좀 작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는 상황이겠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얘가 같이 5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둘다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얘가 빼서 0이 될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F의 2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고, F의 0은 당연히 얘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이런 상황인 거라고. 이해되죠? 그럼 F의 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플러스 C2. 그다음에 F의 0은 여기에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C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7된 거야. 여기에서 얘를 빼란다. 이거 두개 빼면요, 마이너스 7 플러스 C2 마이너스 C1, 이게 얼마였다? 마이너스 2분의 15였다. 뭐 이런 거준 거죠. 이해돼요? FA는 그냥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 플러스 C2. 맞고요. 제곱이었잖아. 말을 안 해줘. 다 자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집어넣어서 2 플러스 C2였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었네. 이렇게 됐었네. 됐죠? 그래서 C2 마이너스 C1이 2분의 10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맞나? 2분의 1 플러스 C2. 2, 마, 8. 2, 2, 마, 플러스 2, 플러스 C2. 그 다음에 F의 0, C1.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여기서 얘 빼라고 했으니까 빼서 2까지 온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 내한테 준게 이거 하나 준 거예요.
그다음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 있노? 연속이고 위부만 하나밖에 없거든. 자, 연속 쓸게요. B에서 일단 달라붙어야 되니까 AB 플러스 C1이랑 B에서 달라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C2가 똑같아야 돼. 이런 거 하나 나올 거고. 됐죠? 이건 일단 뭐 쓴 거야? 연속 쓴 거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쓸 거니까 얘 미분에서 B 집어넣으면 얼마야? A. 얘 미분에서 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를 연립할 거야. 그리고 C2 빼기 C1 우리를 이제 찾아낸 거잖아. 해결이 될 것 같다. 문자를 하나로 바꿀 거니까 여기 다 B가 있으니까 얘를 다 B로 바꿀게요. 그럼 A 곱하기 B는 여기에다가 B를 곱하면 다 B로 바뀌어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3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자 c1 1로 넘길게. 얘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b의 제곱. 아까 c2 빼기 c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이렇게 적고 시작합시다. 됐죠? 그 다음 얘 열로 넘겨서 2b의 세제곱 만드시고 얘 넘겨서 마이너스 b의 제곱 만드시고 마이너스 2분의 3은요? 그래서 4b의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3은요? 여기까지 됐나요? 뭐 넣으면 되노? 얼마? 3? 3? 27, 27, 28, 108. 안 되는데. 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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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상하나? 어. 땡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곱해서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이 b가 얼마다? 1이다 1. 그럼 뭐 1이랑 나머지 다른 애 뭐 허근이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b가 1이 됐어요. 그럼 b가 1이니까 a도 나오네. a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다. 끝? 됐죠? 그냥 단순히 연속이랑 미분 가능만 쓴 거야. 그리고 우리 많이 했던 이게 꿀렁꿀렁한데 오른쪽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꿀렁꿀렁하면 안 되니까 저 뒤로 가야 돼. 근데 일단 이건 확인해야 되지. b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b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 연속이래, 연속. 자, 미분 가능이란 말은 없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그냥 연속이래요. 연결되면 된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뭐 경우의 수가 좀 생기나 봐. 이거 뭐지? 아, 이것도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고1 애들한테 풀면 잘 푼다. 이거 뭐지? 어? 뭐라고? 앞에 뭐라고 했어, 방금? 원수, 원수 맞아. 원수가 맞는데, 봐봐. 얘 곱하기 얘가 얘라잖아. 그럼 결국 얘를 뭐 하라는 문제야? 인수분해. 이거 우리 옛날에 내가 이름 기억하라고 막 했는데. 너가 좋아하는 복쌤 이름으로 시작하는 보기차시 기억 안 나나? 고 이들은 기억하던데 이제 2년 전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자,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짝수들만 있는 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보기차 방정식. 처음 들어? 진짜? 띄워줄까? 모든 교재 다 있다. 보기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교재 다 있어. 왜? 자, 4차, 2차 상수항이 나오면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고 인수분해 안 되잖아, 지금 얘는. 그럼 일단 보기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x제곱을 a로 치환합니다, 치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을 만듭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를 가리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오! 기억나? 조금씩 내가 여기를 가리라고 했어. 보기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면 가운데를 가립니다. 가운데를 가려서 억지로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듭니다. a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 뭐 있니? 그렇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찢어서 적겠다는 얘기잖아. 얘는 마이너스 2이니까 얘로 다시 원상복귀해 주려면 마이너스 2죠.
얘는 플러스 2니까 얘를 원상복귀해 주려면 마이너스 5a잖아.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5는 완전제곱수가 아니니까 이 위에 게더 이쁠 거란 얘기야. 그럼 아까 a가 뭐였는데?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나와요?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온 거야. 됐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고1 수학상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기억하는 게 쉽지 않겠지.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됐죠? 자, 얘는 fx에다 x를 더한 거, 얘는 fx에다 x 뺀 거래. 여기 지금 더하기 x가 있고, 여기 빼기 x가 있잖아. 맞죠? 그럼 fx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1 하면 안 되지. 이것만 하면 안 돼. 뭐도 해야 돼? 이것도 가야지. 왜냐면 이런 거잖아. 야, 어차피 x 곱하기 x도 x제곱이지만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도 x제곱이잖아. 이거는 눈에 딱 보이잖아. 이게 플러스 x니까 이게 fx인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잖아. 한번 써봐라, 미. fx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얘랑 이거 똑같은지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여기서 마이너스 한번더 앞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얘랑 얘가 똑같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맞아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요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이걸 잘못 적었나? 아, 이걸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1이었잖아.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아니, 아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까진 했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x제, 아 여기 fx에다 x를 더하고 fx에다 마이너스 x를 더했으니까 이게 플러스 x한 거고 이게 마이너스 x한 거니까 이게 fx인 건 너무 잘 안, 뭐한 거야 나?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는데 아까 어디 갔노? 인수분해한 거 내가 지웠나?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한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게 무시. 그래서 봐봐. 이게 마이너스 x 한 거고 이게 플러스 x 한 거니까 이거 얘가 fx인 거 눈에 잘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fx이기도 한데 마이너스 같이 붙은 애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이해 안 돼? 슬아야.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되고 얘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돼도 앞에 마이너스를 다시 빼고 다시 마이너스 빼서 다시 이식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똑같은 애를 곱하면 풀마 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말이 길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야. 이두개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돼? 이거 그냥 이까지 준 거고. 자, 근데 이제 얘가 어려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fx가 될수 있는 거 일단 얘부터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라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자, 이 상황이 1보다 어쨌든 왼쪽만 보랬으니까 1은 그냥 치웁시다. 이렇게 생겨져 있을 때 fx에다가 얘 이걸 계산하면 x에 뭘 넣어도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뭘 넣어도 얘가 항상 양수여야 된대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일단 1보다 왼쪽에 있는 거 선생님이 얘 한번 넣어볼게. 얘가 x라고 생각해보자. 뭘 넣어도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이게 지금 y 대 fx 함수였잖아. 이때 f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fx, y가. 음수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말하는 거는 1에서 x까지 정적분이다. 1에서 x까지 정적분. x에서 1까지 정적분이 음수잖아. 1에서 x까지 정적분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x에서 1까지가 음수니까 1에서 x까지는 양수잖아. 얘가 양수잖아요. 뺀 거잖아. 음수에서 양수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돼, 안 돼? 안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쌤, 이거 하나 해봤는데도 안 됐으니까 그냥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얘 봅시다.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라서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 오른쪽은 뭐 굳이 관심 없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기하니까. 자, 이제 성립하는지 봅시다. 여기가 x였다면, f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뭘 넣어도 성립해야 돼? 다 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럼 얘는 1에서 x까지 정적분 양수야, 음수야? x에서 1까지가 정적분 양수잖아. 1에서 x까지는 음수잖아. 빼면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거는 양수. 괜찮아. 근데 끝까지 안 가. 저 멀리까지 안 가볼게. 모든 실수 x니까 저 멀리 x에 가 있다 해보자. f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는 당연히 음수예요. 근데 1에서 x까지 정적분은, 자, 봐봐. 얘는 작고 쓰이면 엄청 멀리 갔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럼 얘는 거의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정적분이 원래 이 끝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음수잖아. 근데 거꾸로 갔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엄청 큰 양수란 얘기잖아. 엄청 큰 양수. 여기서 이걸 뺐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이렇게 풀마로 바뀌면서.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뭐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아까 뭘 했는데 너희한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단 말이야. fx는 이렇게 생기던지 이렇게 생기던지야. 꼭 이렇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섞여도 되는 거. 우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 계속. 우리 fx 뭐 이런 거 했잖아. 얘가 fx고 얘가 gx인데 연속이라는 말만 나오면 hx 이렇게 생겨도 괜찮잖아. 연속이라는 말 나오면 이렇게 생긴 것도 괜찮다. 우리가 어삼시사에서 많이 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쟤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섞이는가 봐 쟤랑 쟤가. 그럼 우리는 아까 이쪽에서 안 된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럼 이쪽에선 될거 같단 말이야. 얘는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안 되는 거 확인했었거든? 그럼 얘는 될거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해볼게.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선 fx가 이렇게 생긴 거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겨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fx는 이거 또는 이거라는 얘기는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가 x라도 여기가 x면 fx는 뭐야? 양수지, fx. 1에서 x까지 정적분 당연히 음수지. 그럼 여기에서 음수 빼니까 당연히 괜찮죠? 양수지. 여기까지 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어차피 얘도 양수. 이야, 이 위에 여기 정적분이 전부 다 양수니까 얘는 전부 다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이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fx가 일단 왼쪽, 근데 오른쪽은 아직 모른다. fx가 이렇게 생겼었어. 얘는 어차피 이참수가 이렇게 내려오던 게 그대로 뒤집어져 올라간 겁니다. 일단 오른쪽은 모르는데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준 거예요. 자, 근데 너한테 뭐 물어봤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의 최대를 물어봤어. 최대랑 최소 다 물어봤네. 자, 그럼 봐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고정이야.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맞지? 자, 얘는 넓이 구합시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고, 얘 빼기에 3승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이게 얼마였어? 3분의 4였다. 맞지? 그 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잖아. 맞죠? 그럼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해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 3분의 7.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1. 3분의 4 나오네요. 얘도 3분의 4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아까, 야, fx는 이렇게 생기던지,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던지,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왼쪽은 지금 이미 이거가 된 거니까,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되던지, 이거 해도 되고요. 뭐가 해도 돼? 이거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 주황색의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여기가 아까 1이고 얘가 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2까지. 이것도 어차피 계산하지 말고 얼마야? 3분의 4죠? 이해돼? 그럼 최대는 3분의 4를 몇번더한 거? 세번더한 거. 4네요. 됐어? 그 다음 최소는 이쪽으로 아까 내려온 이 상황이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3인데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자. 아, 뭐래? 3분의 4. 2분의 3 어떻게 나왔어?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이해됐어? 그럼 얘랑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치수를 더하면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 시험 칠 거야? 잠깐만.